정대협의 30년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국민들께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여러 지적과 고견을 깊게 새기는 것과 별거의 문제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피해자들에 대한 몰아치는 질문과 또한 당시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 후 제가 할머니들의 일본 정부가 주는 위로금 수령을 막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정 의원이 수차례 충실히 해명한 것처럼 모든 할머니들에게 수령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온전히 각자의 뜻에 따라 수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혹시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2018년 11월 남편과 장경호 변호사는 사람 말을 안 할까 그러고 이제 걱정을 했지. 가만히 본 게 뭔 남자들이 회상하라! 집에다가 부모한테다 붙여주면 부모들이 논도 사고 밭도 사고